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 오늘은 프레임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필요한 준비물은 원하는 색상으로 코드사 하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그다음에 5호 코바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사 한 겹으로요. 간단하게 링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링 안으로 해서 짧은뜨기 6호를 만들어 줄 건데요. 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처음 사슬뜨기 한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6호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호를 다 만들어주었고요. 밑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서 동그랗게 링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짧은뜨기 코에,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요. 빼뜨기로 단을, 한 단을 마무리 시켜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코 위에다가 짧은뜨기 두 코씩 각각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코는 12코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한코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했던 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에 같은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두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음 코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코를 만들어줄 건데요.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같은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두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끝까지 두 코씩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은 두 코씩 다 만들어 주었는데요. 코수를 계산해 보시면, 세어 보시면 12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단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단에서는요, 우선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주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뜨기 했던 부분에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뜨기 두 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사슬뜨기 두 코,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 계속 이런 모양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면요. 사슬뜨기 두코 해주시고요. 다음 코에다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다시 사슬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계속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까지 사슬뜨기 두코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곳에다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무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한길긴뜨기 기둥 코인 사슬뜨기 세 코를 세워주시고요. 중간에 사슬뜨기 한 번을 더 해주세요. 사슬뜨기는 총네 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번더 넣어줄 건데요. 사슬뜨기를 했던 부분, 짧은뜨기 그 했던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무늬가 반복이 될 건데요. 한길긴뜨기를 했던 부분 위에서는 짧은뜨기 한 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 위에서는 한길긴뜨기 무늬가 들어갈 건데요. 한길긴뜨기 무늬는 한길긴뜨기 네 코를 해주시는데요. 두 코, 가운데 사이에 사슬뜨기가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 위에서는 한길긴뜨기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만들어주시고요. 중간에 사슬뜨기 한 코,
그 다음에 다시 한 개의 김뜨기 두 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한길긴뜨기 무늬인데요. 한길긴뜨기가 네 코가 들어가고요. 중간에 사슬뜨기가 한 코가 들어갔습니다. 자, 반복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무늬. 그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계속 무늬를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코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처음에 한길긴뜨기 무늬를 만들었을 때 한길긴뜨기 하나가 지금 부족한 무늬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마저 해줘서 한길긴뜨기 무늬를 완성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한 코 바로 옆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단도 같은 방법인데요. 중간에 코 늘림 부분에 무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사슬뜨기 해주시고요.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그 다음에 사슬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시는데요. 중간에 사슬뜨기가 하나 있고요. 다시 같은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사슬뜨기 한 코 더 해주시고요. 사슬뜨기 했던 그 바로 옆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한길긴뜨기 무늬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짧은뜨기 했던 곳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무늬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코 늘리는 무늬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중간에 사슬뜨기가 있고요. 그 바로 옆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한 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넣어주시는데 중간에 사슬뜨기 한 코 있고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뜨기 한 코가 있고요.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코를 늘려가면서 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무늬로 단이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었던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단을 마무리 시켜주세요. 자, 그 위에 부분은 이제 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보시면 위로 볼록 올라온 부분들에서는요, 짧은뜨기가 한 코씩 들어가고요. 안으로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무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이기 때문에 기둥코 3코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슬뜨기 한 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되어 있는 곳에서 한길긴뜨기 두 코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볼록 올라온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짧은뜨기 한 곳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온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간 부분, 짧은뜨기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렸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무늬에 한길긴뜨기 무늬에서 한길긴뜨기 한 코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슬뜨기 옆 코에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한 코랑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블록 올라온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씩,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간 짧은뜨기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떴고요.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한 코, 옆쪽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는 세 번째 코에다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은요, 마찬가지로 코 눌림 무늬 없이 그냥 한 바퀴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위에서는 한길긴뜨기 무늬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무늬 중간에 있는 사슬뜨기 한 코에서는 짧은뜨기로 해주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 바퀴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무늬를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단의 마무리는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 위에다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단은요. 이제 코 눌림 무늬가 더 들어가는데요. 코 눌림 무늬는 3개 더 넣어줄 거고요. 먼저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기둥코 3개와 중간에 사슬뜨기 하나 해서 사슬뜨기 4개 해주시고요. 같은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코 눌림 무늬 역시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한코 바로 옆쪽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사슬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2개 넣어주세요. 코 눌림 무늬고요.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무늬를 4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코 눌림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무늬 한 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무늬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한길긴뜨기 무늬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늘리는 무늬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옆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 코 사이사이마다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요. 눌린 무늬는 3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다가는 4개씩 한길긴뜨기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 눌림 무늬 보시면 세 군데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사슬코 세운 밑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해줘서 한길긴뜨기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슬코 옆쪽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 눌림 무늬는 다 떠주었고요. 이제부터 코 눌림 무늬는 없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무늬만 계속해서 넣을 거고요. 원하는 사이즈만큼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단으로요, 계속 떴고요. 저는 그 마지막 코 눌린 무늬 위로 9단을 더 떠주었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을 당겨서 잘라주시고요. 뒤쪽에서 실 정리를 살짝 해주세요.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잡아 당겨주시고요. 한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선 파우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프레임에 이제 바늘로, 일반 실과 바늘로 이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파우치를 반으로 접어서요. 중간 부분을 표시를 좀 해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양쪽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맞은편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접어서요. 중간 부분에다가 표시를 살짝 해주세요. 중간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네 군데를 해주었고요. 이제 프레임에 보시면 접히는 중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똑딱이가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다가 핀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일반 실과 바늘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실은 파우치를 떴던 실과 같은 색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겹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부분에 바늘을 넣고요. 실이 두 겹이기 때문에 사이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서 일단 매듭을 단단히 고정시켜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프레임을요, 겉쪽에다 두고요. 겉쪽에다 두고, 그리고 중간 부분이 프레임의 중간 부분에 오게 두시고요.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다가 일단 바늘을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겉에서 보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씩 천천히 보시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자, 이제 중간 부분에 왔는데요. 저기 박음질 하실 때 프레임보다 약간 파우치가 크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너로 돌아가는 부분에 파우치를 주름을 많이 잡아서 꾸며주셔야 좀 자연스러운 무늬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구멍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그냥 바늘을 실을 그냥 홈질 정도 해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부분에서는요, 실이 지금 이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옆으로 박음질 할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두고요. 코수로 보자면 두 코에서 세코 정도. 이렇게 해서 주름을 많이 잡아서 코너 부분은 박음질 해주세요.
안쪽에서 잘 잡아주시고요. 다시 또 바로 옆쪽에다가 넣지 마시고요. 약간 여유를 두고 당겨주시면서 코너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둘레를 박음질로 다 박아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라벨 장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죽 라벨 같은 걸로 중간에 넣어서 이번에는 빨간색 실로 라벨을 저기 달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한 번 정도 빼주고 뒤겹으로 해서 안쪽에 넣어서 실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라벨지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라벨을 달아주었고요. 뒤쪽에는 참 모양의 자전거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안감 같은 걸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파우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